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네. 레코딩 타임스입니다. <laughs> 네, 레코딩 입니다 자, 이, 저희가 레코딩 타임즈를 저번에 두 개를 먼저 찍으면서, 네. 뭐, 시험 촬영 겸 저희가 좀 포맷을 만드는 데좀 집중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레코딩에 관련된 기여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그렇죠. 포미션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좀 기술적으로 또 재미적인 요소도 다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세팅이 좀 돼야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저희가 레코딩을 하는 그런 소스들이 사실은 음. 여기서 한 번도 믹스가 되고 그리고 그렇죠. 여러분들의 모니터 환경으로 가면서 이게 그 디테일들이 사실 어디까지 전달이 될수 있느냐 라는 데 있어서 좀 고민이 좀 있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원래 생각을 했었던 거는 완전히 똑같은 소스를 가지고 우리가 뭐 맨날 루틴처럼 치는 뭐 하나를 만들어서 그걸 음. 이렇게 매번 비교하시라고 사운드 샘플처럼 그렇게 좀뭐 영상에도 좀 삽입을 해드려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음. 했었는데 그렇죠. 그거 자체가 그렇게 지금 당장 어 의미 있는 뭐 비교 어 소스가 될까? 거기에서는 음. 지금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좀 기술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운드의 퀄리티라든가 이게 뭐 무슨 96으로 받고, 뭐 192로 받고, 이런 거의 디테일을 우리가 이거를 들으면서 구분하자 이런 거라기보다는 음. 이 인터페이스가 그냥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쵸. 우리가 이걸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고 컨트롤 패널에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영역은 어디까지이며 그쵸. 이런 식의 좀 약간은 좀 플레이어스 가이드 같은 느낌, 그렇죠, 뭐 네, 가성비 매, 유저 매뉴얼, 네, 유저 뭐. 매뉴얼 같은 느낌으로 <laughs> 여러분들께 그런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리는 거에 네네. 일단은 포커스를 당분간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가 저희가 사운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께 더잘 전달해드릴 수 있는 새로운 뭐 아이디어가 생기거나 그런 네. 포맷이 잡히면은 계속해서 추가를 하면서 조정을 해 나갈게요. 당분간은 같이 만들어 나가는 방송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도 많이 뭐 응원해주시고 댓글로 아이디어도 남겨주시고 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요 이거 엄청 빡세요 이거 만드는 <웃음> 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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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우리도 우리인데, 우리 현진님이 네. 아, 그럼요. 야, 이거를, 저 아까 제가 그 1편 가편한 걸 봤거든요. 와,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겠더라고요. 음... 근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이 컨텐츠가 다른 거 편집하는 것보다 좀 재밌다고 하셔서, 아, 그나마 그럼요. 좀 다행이라는 생각은 드는 게, 뭐, 하는 게좀 다채롭잖아요? 뭐 녹음을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그 메이킹을 한뭐한 뭐한 8마디, 16마디 이런 걸 만드는 그 코너가 이게 좀 재미의 요소가 되지 않겠나.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가져가도록 어, 텐션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프리소노스예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띠에 타고 그다음에 프리소노스의 그렇죠. 가장 좀 저렴한 모델을 그렇죠. 어, 했었는데 오디오 박스 96을 했었죠. 그래서 네. 이거 192가 아니고 96? 밖에 안 되는 약간 다소 조금 레인지가 좀 적기는 한데 사실 저희가 96도 거의 안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뭐 그 무손실 어머니라고 나오는 게 구류기사인데 구류기사 9624 말고 우리 지금 뭐 기본적으로 사팔이사 레코딩을 받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192나 96이나 뭐 96이 모자라는 게 아닙니다 결코 96사놓고96 쓰는 사람도 못 봤어요 사실 <laughs> 대부분 사팔이사 쓰고 있죠 네. 자 그래서 뭐 저희도 뭐 가끔씩 나중에 저희 궁금해지면은 진짜로 사팔로 받아보고 192로 한번 받아보고 해가지고 그쵸. 사운드 소스 를 한번 비교해본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프리소노스 저희가 이제 다운 받는 것부터 보여드리려고 아예 지금 구동도 안 돼요. 드라이버가 안 잡혀 있는 상태라는 그렇죠. 거죠.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소노스 홈페이지에 이제 여러분들 저희랑 맨날 이제 인터페이스 하고 이러면서 각종 여러 이런 인터페이스 만드는 회사들의 홈페이지와 그런 다운로드 받는 그런 포맷에 익숙해지게 될 거예요. 들어가셔서 무조건 서포트나 다운로드 이런 걸 그렇죠. 찾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포트 누르면 여기 다운로드가 있죠. 여기 다운로드 이렇게 찾아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제 인터페이스 어,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난 시간에 썼던 그렇죠. 오디오박스 USB 96 이었고요 요게 오디오박스 96 스튜디오 세트를 이렇게 또 네. 따로 파네요 자 저희가 오늘 할 거는 스튜디오 24C 입니다 네. 요 26C 보면은 요거는 이제 아웃풋이 좀 많고요 포어 아웃풋, 네. 요거 투어 아웃풋이네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192인데 조금 더 구수가 좀더 많은 네. 네, 68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또 1824. 음. 이것도 저희가 어 계속해서 리뷰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튜디오 시리즈가 이렇게 있고 굉장히 네. 종류가 다양하죠. 자, 여기 보시면은 예전에 이게 C가 아니었던 모델들이 있어요. 스튜디오 그냥 24 이런 음. 모델들이 있는데 요 모델, 요 모델, 요 모델은 뭐냐면은 이제 C가 그 케이블, 우리 USB-C 타입 있죠. 네. C 타입을 사용을 할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색상만 바뀌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능 동일합니다. <laughs> 그래서 이게 그 C 타입이 왜 나오냐? 일단 PC는 사실 지금 뭐 C 타입으로 꽂는 데가 없는데 그치? 맥은 요새 뭐 USB C 타입을 사용하는 네네.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맥에 조금 특화된 어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일단 여기에는 C 이쪽에는 USB 그렇죠. 상태로 지금 PC와 구동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자 스튜디오 2 4시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여기에 뿅 하고 모델이 보이죠 네. 자 우리 윈도우 10 64비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윈도우 10 64비트를 다운을 받으시면 돼요 유니버셜 컨트롤 다운로드 이게 제일 최신 버전이 되겠군요 유니버셜 컨트롤이 저희가 이미 받아 놨었는데 이 유니버셜 컨트롤이 그때 저희가 했던 게24 버전이 아니고 USB 그96 버전일 음. 거기 때문에 아마 이걸로 혼용이 안될 거예요 USB 컨트롤이 음. 어. 정말 이 유니버셜 컨트롤은 진짜 볼품이 없죠. 그렇죠 아무것도 아무 없어요. 네. <웃음> <웃음>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laughs> 네.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에 비해서 우리 아포지 네. 마이스트로는 음. 굉장히 많은 아, 지금 그렇죠. 기계를 안고, 안고, 안고 아무것도 안, 안, 안 보이지만 네. 저희가 뒤에또 네. 이따 마이크 리뷰할 때 다시 한번 그렇죠. 이 아포지 마이스트로의또 굉장한 인터페이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열심히 다운로드를 받고 있어요. 여기 음. 좀 인터넷이 느립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가 네. 수맥이 흘러가지고 네. 와이파이가 굉장히 느려요. 굉장히 느리죠. 그렇습니다. 자, 자 파일을 열립니다. 볼 깔아볼게요. 이거 뭐 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컨텐츠인지 모르겠죠 이거. 네. 네. 네, 허용을 해야죠 그렇죠 네 허용해 주시구요 잉글리쉬 갑니다 제가 깔아주세요 다른 언어가 자신 있으신 분들은 뭐 독일어 이런거 하셔도 됩니다 <laughs> 네. 뭔소리야 <laughs>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네. 깔아야 될게 요게 스튜디오 24C 네. 유니버셜 컨트롤인데 뭐 이거 다 치, 치워야 되겠네 요 여기는 희한하게 접대 도로 다 체크가 되어있네요 그냥 한방에 다 깔아라 이건가 그냥 다 깔아놓을까 그게 왠지 그죠 어차피 뭐~, 네, 어차피 뭐 나중에 해야 우리 뭐~ 계속해야 될거 같은데 그~ 일단 다 깔아 놓을게요 네.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깝니다 네. 깔아 굉장히 오래 깔고 있 음~, 음... 음... 괜한 짓을 했나 싶기도 하고요네 네, 일단 깔아 볼게요. 뭔가 좀 실수란 듯한 음. 약간. 이게 사실 우리가 드라이버는 <laughs> 인터페이스를 여러 개를 쓰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한번 딱 셋업을 해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응, 안, 그건 그냥 안 건드리잖아. 요 근데 저희는 매번 매번 인터페이스를 뒤집어 없는 게이 컨텐츠의 음. 일이기 때문에 사실 PC에 굉장히 뭐 드라이버나 음. 이런 그 충돌이 날 요소가 굉장히 많죠. 그 형님께서 도 저번 리뷰 시간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 뭐기타이나 팩탐은 음. 그냥 부속을 바꾸는 느낌이죠그렇죠 얘는 근, 얘는, 어. 근 근간을, 근간을 뒤집어 없는 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이제 이제 이런 레코딩 작업을 할 때의 시작점, 시작 시작부터. 음. 어, 그래서 이게 좀까다롭긴 합니다. 나중에 저희가 저기 그 포맷하는 것도 한번 컨텐츠를 갖고 <laughs> 포맷을 윈도우 까는 거에서부터 저희가 한번 리부트해야 아. 되죠. 자, 이 리부트를 해야 되는 게 항상 문제예요. 네. 왜냐하면 리부트를 하려면은 저희가 끊고 가야 되거든요. 네. 끊고 가겠습니다. 드라이버를 깔았는데 다시 껐다 키라 그랬는데 방화벽 이거 알림? 이거 안 울리게 하는 좀 거. 문제네요 이거 혹시 아시는 분들도 그요좀알려주세요 <laughs> <laughs> <있을까요? 웃음> 아주 이거 거슬려서 저는저 같은 경우는 PC를 안 쓴지 너무 오래돼서 음. 이걸 잘 몰라요. 네, 떴네요. 아, 네, 유니버설 컨트롤이 떴어요. 유니버설 컨트롤 스튜디오 24C 떴고요. 샘플레이트 48 떴고. 네, 네 그다음에 저희가 요거는 512로 어 256에서 뭐 네, 512, 256를 다 할게요. 요렇게 해 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저보다 저, 저번에 그 그거 할때 튜엣 할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거, 이, 버퍼 사이즈나 이런 거한번 가갖고, 그냥 앉아 계신 분들 다시 한번 갔다 그렇죠? 오시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게 다예요. 이게 뭐, 세팅, 뭐, always on top 이런 쓸때없는 기능밖에 없죠. 네. 데모, 뭐, 뭐 없습니다. 뭐 없네. 네. 시, 이게 다예요. 여기서 바꿔주실 수 있는 거는, 무슨 채널 세팅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전체적인, 어, 이런 기본 사항들에 대한 음. 것들을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뭐, 없는 게 사실. 음. 뭐 없어서 좀 문제일 수 있지만 음. 그 초심자들한테는 그냥 오히려 더깔끔한거예요네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괜히 기능 많은 음. 그런 기타 컨트롤 패널을 보면 정신없잖아요 아, 그렇죠. 아, 볼륨톤 그냥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거 같아요 그런식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니버셜 컨트롤이 지금 깔렸고요 그러면 이제 유니버셜 컨트롤이 깔리면 큐베이스를 켜게 되면은 네. 큐베이스에서 이제 네, 드라이버가 그렇죠, 그렇죠. 잡혀있을겁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스튜디오 USB 아시오 드라이버라는게 있죠 네, 여러분들, 아시오 드라이버라는 거는 이게 저겁니다. 규약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하는 우리가 뭐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아시오 드라이버를 사용하기 위해서인데, 이 아시오 드라이버는 그냥 기본적으로 모든 오디오 인터페이스 요새 나오는 것들은 장착이 되어 있고, 그래야지 우리가 그 레이턴시가 없는 실시간 녹음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오디오 인터페이스 안 사고, 그냥 뭐, 이런 큐베이스 같은 프로그램을 돌리려고 하시면 이런 아시오포 오리라는 드라이버를 대체해주느냐가 이런 소프트웨어를 깔아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하도 드라이버를 없앴다가 넣었다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이걸 드라이버를 <laughs> 지워놓은 상태에서 큐베이스를 구동하기 위해서 아시오포 오리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네. 예, 여기 이렇게 엄청나게 수많은 옵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네. 스튜디오 USB 아시오를 선택을 하고 오케이 누르고 자 저희가 최근 거리센트 그쵸 프로젝트 어, 없어요 리센트가 아 아예 생기질 않았군요 네 만들지 네, 않았어요 만1만들 네, 네, 적이 없었군요 만들었,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저장을 안하고 아, 네 꺼버렸죠 역시 입력만 했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2019 03 27 11 네. 이렇게 해서 크레이트 엠프티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보실 수 있죠. 디바이스 셋업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여기 스튜디오 USB 아시오 드라이버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네. 이, 자 지금 여기 인플레이터 시가 10이 나왔는데 10이면 제가 이제 조금 민감한 사람은 알아들을 그렇죠. 수도 있다 말씀드렸던 게 이제 10정도니서더번 시간 어. 컨텐츠 확인하시면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요거 레이턴시를 줄이기 위해서 유니버셜 컨트롤에서 요거를 한번 더 내려볼게요. 네, 128. 5까지 내려갔죠, 5까지. 음, 어마어마하게 내려갔요 이런 안정성이. 네, 안정성이 좀 떨어질 음. 거고요. 256으로 하면은 10. 이게 생각보다 이게 많이, 나네요. 많이 나네요. 네. 이게 보통 이렇게까지 두 배, 요거 바꾼다고 두배로 그러니까.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512로 바꾸면? 이게 팍팍 튀네요, 얘 아까 512는 못쓸것같고요 거의 5에서 6 단위로 튀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요것도 우리 악기별로 좀그 레이턴시 차이들이 있는데, 요것도 저희가 한번 네. 나중에 요 정리 아, 도정 어, 한번 해보면 재밌겠네요. 지금. 네. 256을 기준으로 놨을 때 얘가 10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0이면은 민감하신 분들은 약간 얼추 알 정도가 돼요. 음. 자, 그럼 이렇게 해놓을게요. 10으로. 좀 민감하신 분들은 이걸 음. 사용을 못 하실 것 같은데. 음, 아니, 그럼 128로 맞춰놓고 쓰시면 네. 됩니다. 그럼 이제 악기가 좀 많아지면은 약간 그렇죠. 프로젝트에 좀 버벅거리는 현상이 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인스트루먼트를 불러서 할리온. 아. 민감하신 분들이 이거 안 쓰겠죠? 네, 민감하신 분들은 <laughs> 뭐 이미 더 좋은 거를 사용하고 네. 있지 않을까 레이턴 씨도 적은 거 쓰실 것 같습니다 네. 자, 피아노 뭔가 하나 불러볼게요 80년대 피아노레이어 네. 뭐 아무거나 막 불러보겠습니다 얼, 얼마나 어. 80년도일지 오, 그렇군요 굉장히 이 쨍알쨍알한 소리 그렇죠? 뭔가 약간 네, 그 옛날 사운드 어. 음, 그렇네요 음. 왜 이거 들으니까 갑자기 뭐 본조비 always 같은 게 생각나죠? <laughs> 아 그러네요. <laughs> 그 피아노 소리잖아요. <laughs> 그죠딱그 소리야 지금. 딱그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예, <laughs> 네, 그러네요. 옛날 본조의 피아노 사운드 들어보면서 정상적으로 지금 드라이버가 장착된 걸 확인하실 수가 <laughs> 있죠. 자, 이게 이게 자다 끝났어요. <laughs> 네, 드라이버 설치 이제 끝났고 이제 저희는 요거 이제 기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조 명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컨텐츠 뽑아주셨어요. 네. 자, 이게 유니버셜 컨트롤에서 할수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유니버셜 컨트롤은 뭐. 보시기 가고요 네. 그치에요. 이제 여기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자, 이게 1번으로 지금 저희가 마이크 세팅을 네. 해놨는데, 이게 1번 마이크 볼륨이 되겠죠. 그렇죠. 1번에 마이크 볼륨, 그리고 이 48V 요거를 켜주셔야지 팬텀 파워로 컨덴서 마이크를 작동을 시키실 수가 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메인 볼륨, 요걸로 지금 저희가 바깥쪽에 그렇죠. 스피커 볼륨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헤드폰 볼륨을 여기서 잡아주실 수가 있는데, 네. 헤드폰 저희가 헤드폰 앰프에다가 또 따로 연결을 해놔서, 그렇죠. 여기서 조정하고 여기서 또 2차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이것도 여기에 믹서에 인풋과 플레이백이 있는데, 네, 요게, 역시... 네,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저희가 네. 그 레코딩을 할 때,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 오디오 박스. 그렇 저희가 이제 이게 무엇인가, 뭐, 뭔가 했는데 네, 그렇죠. 여기서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라도 할수 있게 네네네. 해줘야 되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이쪽을 플레이백을 크게 해놓고 들으면 은내 기타 모니터가 좀 작아지고 이 들리는 소리가 커지고요. 반대로 이쪽으로 돌리시면은 내가 지금 연주하고 있는 기타의 오디오 그렇죠. 소스가 노래 소스라든가 이게 커지고 반주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laughs> 잘 들으시게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세부 되고요. 세부 컨트롤은 굉장히 세부 컨트롤 은안 돼요. 네. 네 들어올 때 여러분들 막 리버브 같은 이제 묻혀서 촉촉하게 듣고 싶으시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큐베이스 안에서 오디오를 이렇게 채널을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인스, 인서트에다 걸어 주셔도 되고 FX 채널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되는데 FX 채널 하나 만들어 볼게요 FX 채널에 리버브를 한번 아무거나 불러 보겠습니다 네. 리버브 자 리버브는 루머스로 하나 불러 볼게요 자 이렇게 불렀어요 이렇게 부른 다음에 여기다가 아무거나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저희가 샌드로 보내죠. 그린... 샌드로. 어. 샌드로 요만큼을 리버브를 보내. 보내주신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서 모니터를 켜줍니다. 모니터. 음. 요거를 이렇게 켜주시면 여러분들 요 모니터를 실시간으로 여기 지금 리버브가 가는 소리를 여기서 녹음 하시면서 들으실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나는 무조건 촉촉하게 녹음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이 모니터를 켜 주시면 됩니다 큐베이스는 이렇네요 로직에서는 샌드가 네. 뻗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어, 모니터를 켜 주시고 하면은 되는데 모니터를 하고 나서 다시 내가 연주한 것을 듣기 위해선 요거를 꺼주셔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소스 모니터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뭐 자체 리버브라든가 이런 게 없어도 얼마든지 안에서 네, 뭐이 대신 잇몸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네. 있으니까 뭐이 기능이 뭐 단촐하다고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네. 어, 큐베이스 실력을 늘리면 부족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채워나가실 네, 수가 그럼요. 있습니다. 자, 어, 그러면 바로 저희가 이 채널북까지 다 살펴봤으니까 네네. 바로 우리 본조비 형님들의 기운을 아까 받았으니까 네. 어, 본조비 곡중에 하나를 저희가 살짝 한 8마디 정도 또 네. 합주를 준비를 해서 다음 시간에 레코딩 편으로 네. 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저희 그 일렉도 어 연주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앰플리파이 TT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한 일렉 그 약간 세션 플레이 같은 것도 살짝 넣어서 네. 어그 트랙을 만들어 볼게요. 본조병님들 거에 한번 넣어보죠 그쵸 좋습니다 네. 뭐 이스마일라이프 뭐 이런 거 할까? 하여튼 저희가 잘 준비해서 어, 네. 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주세요 네, 어.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네. 레코딩 타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laughs> 아직도 이게 어색하다 네. 아니, 너무 어색하다 <laughs>